오늘은 이제 부부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행복한 남녀 관계에 대한 책으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또 금성에서 온 여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고 또 읽어보셨을 책입니다. 남자는 화성에서, 또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라고 말하죠. 다른 행성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이성적인 매력들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남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상대방을 알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연애를 하며 또 사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성의 차이에서 느꼈던 그 매력 포인트가 도리어는 이제 부부끼리 서로 티격태격하는 어떤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오해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생리적으로, 성격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좀 배려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본다면 이 남자는 이제 강하고 또 직접적이고 이제 충동적이지만 여자는 반대로 약하면서 간접적이지만 또 섬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부 싸움이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느냐? 부부가 쇼핑을 하러 갈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분들은 다 어떤 쇼핑을 원하죠? 자기가 사야 되는 것을 찾으러 가서 구매한 다음에 계산하고 나가는 것을 원하지만 아내는 그러지 않습니다. 쇼핑몰에 들어가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쇼핑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쇼핑하다가 조금 티격태격 하셨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또 남자는 이 좌뇌가 발달해서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여자분들은 우뇌가 발달해서 정서적이고 또 감성적인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분위기 있는 곳에 가서 남편과 함께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내분들은 원하지만 남자는 비가 오게 되면 어제 세차를 했는데 비 맞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하게 된다는 거죠. 남편은 TV를 보아도 뭐 액션이라든지 뭐 이종격투기, 운동 경기를 좋아하지만 여자분들은 주로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멜로드라마를 좋아하죠. 보면서 감동하고 눈물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심방을 하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심방을 하다 보니까 주로 듣는 이야기가 요즘 남편이 눈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 아내도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슬픈 이야기만 들어도 막 눈물을 주르르 흐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갱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자도 갱년기를 지나면서 이 호르몬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남편의 입장에서 또 아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오르면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 표현처럼 이 돕는 배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 주셨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말씀이 1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생각한 것은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짝을 이루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18절과 19절에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남편과 아내가 서로 관계를 맺기 전에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돕는 배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돕는 배필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존재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추상적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우리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교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지고 아담에게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우리가 이름을 짓는 그 네이밍이라고 하는 건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창조물을 지었는데 아담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이런 역할을 하니까 이런 이름이 맞겠구나. 아, 이런 심사숙고 끝에 하나님의 창조물에 이름을 짓는, 의미를 부여하는 일들을 하면서 아담도 그 창조물을 볼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행복하고 뿌듯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아담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도 역시 그 모습을 보고 뿌듯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싱가포르에도 한국에서 또 건설한 건물과 뭐 지하철, 버스터미널, 많은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곳을 지나가게 됐는데, 목사님 저 건물이 우리가 한 6, 7년 동안 지은 건물이라고 뭐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건설하게 되었고 어떤 힘든 점이 있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됐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 집사님의 표정을 보니까 되게 행복해하고 뿌듯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도 그 건축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특별히 누구와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할까요?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일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감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느낄 때는 취업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건강의 어려움이라고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구원의 기도 제목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이 되고 힘든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워 고통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을 미리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것이죠. 창조물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아담의 모습도 좋았지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와를 지어 아담에게 데리고 간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특별히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그리고 이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남자는 미완성된 존재라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가 지어져야 비로소 인간으로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아담을 위해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아내는 종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남편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저의 부족한 부분을 또 사모가 또 아내가 많이 채워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즘 들어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잘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부목사로 이제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또 저희 아내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교회 일도 하게 되고 학교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뭐 다 이해도 되고 또 마음으로 또 이렇게 공감해 주기도 하고 서로가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부족한 거다, 정확하지 않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 목회 현장에 저도 있고 또 아내도 있다 보니까 동일한 일을 같이 경험을 하게 되고 피드백을 나누다 보면 남자가 보지 못하는 게 있구나, 남자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아내를 통해 사모를 통해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성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목회 성공의 10분의 9는 사모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네 여러분 목회 성공의 10분의 9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사모에게 달렸다고. 누가 그런 말씀을 했는지 이제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은 참 편안해집니다. 아, 저는 그냥 10분의 1만 하면 되는구나, 나머지는 아내가 채워주겠구나, 할렐루야. 목회는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아내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만 그러겠습니까? 중요한 점은 어느 곳에서나 이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을 그렇게 채워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모든 가정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위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남편이 아내를 잘못 생각하고 다루는 데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돕는 배필로서 여기고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또 사랑하고 잘 대해준다면 이 가정이 화목해지고 천국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어떻게 남편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런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그 만든 재료가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초반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도 지으셨지만 동물들을 동일하게 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남자는 동물적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언급했듯이 남자는 직접 대화를 이끌어갈 능력이 부족한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제 흙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1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남자는 말하자면 1차 가공품, 여자는 2차 가공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는 완성도가 훨씬 높습니다. 어쨌든 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하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남자의 갈비뼈 수가 여자보다 하나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 갈비뼈를 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세어보신 적 있으세요? 남녀 갈비뼈 수가 동일합니까? 차이가 납니까? 안 세어보셨어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담은 갈비뼈 하나를 뺐으니까 하나가 부족한 건 맞지만 그 자녀인 후손인 우리는 동일한 갈비뼈의 수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사고로 인해 눈을 다치거나 팔을 하나 잃어도 그 자녀들은 두 눈을 가지고, 두 팔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와 같은 이치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갈비뼈로 왜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갈비뼈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첼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쪽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편이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도 한편 또는 한쪽 인간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으냐? 남녀가 하나를 이루어 갈 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완성되어 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남자보다는 완성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사실이지만 여자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여자분들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의 머리에서, 아담의 발에서 취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갈비뼈를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첼라가 다른 이제 구약 말씀에서는 옆구리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구리에서 나온 분이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위치가 남자의 옆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옆구리에 붙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적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자의 심장 가까이에 있는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자의 갈비뼈가 부러지면 남자의 심장과 장기도 손상되면 남자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그 여자를 남자가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부러지기 쉬운 갈비뼈로 여자를 또한 만든 것은 아내가 항상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내의 머리로서 아내는 남자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남자에게서 나와 남편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남편은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 바라보며 부부간의 사랑을 좀 완성해 갈 수 있을까? 우리 읽은 2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이
아담을 재료로 써야 했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마취를 해서 아무것도 모르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죽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죽음을 통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부분은 신약에 와서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이 아담이 잠들 때 갈빗대 하나로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깊이 잠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의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로부터 쏟아나온 물과 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롭게 부부의 관계를 시작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위하여 영적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부부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생각과 마음을 모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부가 그와 같이 새롭게 시작할 때 비로소 부부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왕으로 만들면 자기는 왕비가 되고 남편을 거지로 만들면 자기는 거지 마누라밖에 못 된다. 바꿔 말하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남편이 아내를 여왕처럼 만들어주면 자신은 왕이 되고 아내를 거지 취급하면 자신 역시 거지밖에 되지 않는다. 성경은 무엇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몸이고 하나의 마음이고 하나의 존재로 살아갈 때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고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부부와의 관계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도 함께 누릴 믿음의 동지라고 사랑으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남편이 먼저 창조받았기 때문에 아내의 머리로서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말이 아니라 바른 행실로 때로는 사랑으로 섬기고 또 희생을 보여주어 구원을 해낼 수 있는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쓸데없는 자존심을 멀리 던져버리고
조금 수그리고 들어간다면 우리가 속한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속한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그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그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대할 때 또 사랑하며 보호하며 아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들은 남편을 대할 때 순종하며 아내의 머리를 어기며 또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